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새로운 소진공 성과 공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소진공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스튜디오에서 성과 공유 포럼을 가지고 그간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성과들을 종합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성과 공유 포럼을 통해서 소상공인 이슈를 중심으로 성과와 한계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미래 발전 성장 방향에 대해서 발전적인 그 대안을 모색해 보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발전에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소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발생과 더불어 코로나19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 포럼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SE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해 실천해온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